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발전하는 국제 도시. 그 도시는 큐슈 북부에 위치하는 후쿠오카시입니다. 이 도시는 일본 열도에서 아시아에 가장 가까워 먼 옛날부터 일본과 아시아를 연결시키고 사람, 물건, 정보의 교류 거점으로서 번영해 왔습니다. 약 2000년 전 후안의 황제로부터 받았던 도장인 금인과 외국 사절의 접대 겸 숙박시설인 고로관이 있었던 후쿠오카시는 옛날부터 국제교류를 실천해 왔습니다. 후쿠오카시는 그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아시아 국제영화제나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 거기에 아시아 후쿠오카 문화상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지금도 아시아와의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는 다수의 외국 공관이나 무역센터 등의 국제적인 경제 교류 기관이 모여 있고 후쿠오카 국제회의장이나 규슈 대학교 등에서는 매년 수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긴 역사와 전통으로 조성된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규슈 각 도시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후쿠오카시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시야에 넣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진출도 활발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여 활기찬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일본 경제의 성장 전략을 담당하는 국가전략특별구역에 선정되며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국제도시 후쿠오카의 발전을 옛부터 지탱해온 하카타항. 고속철도인 큐슈 신칸센의 전선이 개통되어 더욱 편리해진 하카타역과 항구에 근접해 있는 JR 후쿠오카 화물터미널, 많은 국내 해외 노선을 가지는 후쿠오카 국제공항, 국내 주요 도시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 이렇게 육해공 교통의 분기점이 5km 권내에 집중하는 하카타항은 인적과 물적인 모든 면에서 수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카타항에서는 국제 여객 및 화물용 페리나 외항 크루즈선이 기항하고 아시아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선박을 이용한 출입국자 수는 1993년 이후 연속해서 일본 제1위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어 공항 이용자를 포함한 후쿠오카시의 출입국자 수도 전국에서 상위에 속합니다. 하카타항은 1899년에 국제무역항으로서 시작한 이래 도시의 발전에 따라서 항만 기능을 확충. 배후지에서는 세계적인 타이어 메이커나 연간 생산 대수 150만 대를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이 집적. 수입품으로는 주로 생활에 밀접한 가구나 일상용 자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가까운 하카타항은 이러한 지리적 우위성을 살려 해마다 컨테이너 화물 취급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카타항은 국제 해상 운송의 주요 항로에 직면하여 세계 각지의 항구와 직접 접속. 전 세계로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제 효과는 약 2조엔. 고용 창출 효과는 약 27만 명이나 됩니다. 최신예의 국제 물류 거점인 하카타항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시설은 카시 파크포트와 아일랜드 시티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카시 컨테이너 터미널은 길이 600m의 안벽에 겐트리 크레인이 4기,
아일랜드 시티 컨테이너 터미널은 6만 톤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암벽에 겐트리 크레인이 5기. 신터미널 정비도 계획되어 있어 암벽 총 연장 1000m의 고규격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로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갈 것입니다. 아일랜드 시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활약하는 트랜스퍼 크레인. 컨테이너 5단 쌓기가 가능하며 보관 효율이 높고 전동화에 의해 엔진 소음도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카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기동성이 높은 스트레들 캐리어를 채용했습니다. 아일랜드 시티와 카시는 모두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카타항은 재해에도 강한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내진 구조의 암벽. 지진의 강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는 면진 구조의 겐트리 크레인. 정전되었을 경우에도 하역 기계 등을 활용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독자적인 백업 체제를 구축.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시스템 CAX. 두 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일원적으로 관리해서 신속한 게이트 접수나 컨테이너의 재고품 관리, 본선 작업을 포함한 터미널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시스템입니다. 하카타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의 최대 특징은 고도의 일본 최첨단 항만 물류 정보 서비스를 이용자 여러분께 제공하는 하카타항 물류 IT 시스템 HIT. 이 시스템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는 화물 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 그리고 하주, 해운 화물 취급업자, 육상 운송업자 등의 수출입 업무의 지시 전달이나 정보의 공유를 통해 물류 업무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항구들과 시스템 제휴에 따라 하카타항뿐만 아니라 해외 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의 스테이터스 정보도 취득 가능. 글로벌한 화물 이력 추적을 실현.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화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문의 작업이나 프리타임 확인 등의 업무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대폭적인 게이트 작업의 스피드업도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컨테이너 락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 GPS 기능을 활용해 반출입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으로 게이트 반출입 작업의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도 하카타항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다 글로벌하고 신속한 화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카타항 또 하나의 특징, 지구 환경에 공헌하는 에코 터미널. 그 시작으로서 국내 최초로 트랜스퍼 크레인 전동화를 실현. 버스 바로 불리는 육상 급전 설비로부터 트랜스퍼 크레인에 직접 급전하기 때문에 원칙상 디젤 엔진을 가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스트레들 캐리어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람으로 에너지 코스트 삭감과 환경 부하 감소를 실현. 특히 탄산가스 배출량을 약 80% 삭감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시티의 1.5배가 되는
600헥타르의 산림이 1년간 흡수하는 탄산가스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다가 냉장, 냉동 컨테이너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퍼 설비에는 자동 개폐식 지붕을 설치, 직사 광선을 차단해 전력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신 물류 시스템과 환경 기술을 가지는 하카타항은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되어 국내외로부터 수많은 관계자가 시찰하러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의 항만 관계자가 모이는 국제항만협회의 총회에서 항만 환경상으로 금상을 수상해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의 경제 사정이 어지럽게 변화하는 시대의 글로벌 로지스틱스. 하카타항은 터미널 시설의 효율적인 일원 관리를 통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백업 체제의 확립, IT 서비스, 에코,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또 최신의 하역 기계 도입 등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능 및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이용자 여러분이 선호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항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게이트웨이로서 큰 역할을 가지는 하카타항은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